안녕하세요. 마녀사의 조대비입니다.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선생님의 점을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 좀 말년은을 궁금해들 많이 하시나요? 네네네. 말년은을 궁금해하시는 이유와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띠 분들이 말년에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금전과 건강과 가정이 편안한 그런 부분을 보편적으로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선생님 딱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셨을 때 네네. 요 띠의 요 나이는 진짜 말년에 인생 꽃길만 걸으면서 금전으로 말년을 정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띠의 나이가 있을까요? 네네네. 아, 있으세요? 네네. 자, 그러면은 몇개 정도 있어요? 채띠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첫 번째로 그럼 그 띠의 나이를 좀 호명 부탁드릴게요. 47살의 말띠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신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분들은 좀 고지식하고 꼼꼼하고 또 이분들이 또 뭔가를 딱 질릴 때는 질러버리고 또 계산도 정확하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 방에 그런 기운도 있지만은 계단식 올라가는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대조를 하고 하기 때문에 뭐라랄까 그런 실패수가 다른 분들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말년운에는 가정도 편안하고 건강도 그렇고 이분들은 매사에 조심하면서 두드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호명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금전이 새어나가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금전을 쌓아올리는 탑으로 쌓아올리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말년에 대박이 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58의 양띠 분들을 호명합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분들 욕심도 많고 성격이 급한 만큼 이분들은 일단은 다음이 없고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말년에는 지금도 아마 이 분들이 어느 정도 기반은 잡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말년운에는 누적거리가 쌓여져 있고 금전에 근심 걱정 없이 건강하면서 이분들이 돈 걱정 없이 정말 말년에는 편안하게 지내실 겁니다. 이분들은 말년에는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편안하게 양띠분들은 말년에 편안한 말년을 보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54살의 돼지띠 분들입니다. 그럼 이유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들은 열심히 지금까지 뛰어올랐지만 열심히 뛰어올라서 어느 정도는 깔려 있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중반에 들었으면서 금전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분들이 올해는 용이랑 원진이지만은 그래도 이분들이 펼쳐지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말년에는 금전이 원했던 만큼 쌓여져 있고, 고생하시고 노력했던 만큼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말년에는 편안하고, 이분들이 원하고자 하고, 가고자 하고, 갖고자 하는 거를 다 가지십니다. 앞으로 하나하나의 그 인생의 그 그림을 잘 계획을 하고 그려 놓으신다면, 정말 꽃길만 걷는 말년이 됩니다. 제가 호명한 말띠, 양띠, 돼지띠 분들, 행복한 말년이 되시기를 마녀사의 조대비가 응원합니다.